있습니다. 제가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를 찾아서 전남 고흥에 왔는데요. 미래 먹거리를 찾기에는 뭐가 너무 없는데? 미래 먹거리야! 어디 있니? 나와봐!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개구멍 김시아 씨 아니세요? 아, 개구멍 아니고요. 개구우먼 김시아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개구우먼 김시아 씨. 예. 제가 예. 미래 먹거리를 찾으라는 특명을 예. 받고 예. 지금 고흥군 남양면에 왔는데 아, 예. 미래 먹거리를 찾기에는 지금 너무 오히려 되게 그 태초의 어떤 자연만 있어가지고 미래랑 이게 뭐가 매칭이 안 됩니다. 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저 끝까지 다 우리 미래 먹거리 보물창고 아닙니까? 갯벌 자체가 우리 보물창고입니다. 안내해드릴게요. 갑시다. 아니 가봅시다. 가보면 알아요? 예, 예 가보면 압니다. 아,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늘배를 타고 네. 들어가야 돼. 몸무게 엄청 나가는데 이거. 뭐 연척 나가도 돼. 백근이 나가도 돼. 여기 위로. 그렇지. 어? 오고 잘한 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가요? 저리 가. 아니 이러고 다니다가 미래 먹거리 찾기도 전에 미래가 되기도 전에 그냥 자기 조상님 만나러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야! 아! 도착! 도착! 살았다! 아, 힘이 들지만은 애기들 결치려면 이 바닥에 꼬막이 최고요. 아, 참말로 이게 보물창고네요. 보물창고지. 애기들 공부 결친 거예요. 보물창고. 맞네요. 이 갯벌이 과거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손손 우리 먹거리를 책임진 바다거든요. 아... 근데 앞으로 또 우리 후손들도 네. 대대손손 이 바다에서 먹거리를 이렇게 채취해야 하고 책임져야 될 바다입니다. 이 넓은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것도 엄청 많은 양을. 갯벌이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갯벌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보고 이런 꼬마이 나요. 꼬마이 나요. 어머니 손만 나와 막 나와. 꼬마, 야 거의 뻘반 꼬막반이네요. 근데 뻘이 이렇게 찰지고 좋은 게 꼬막이 맛있고 네. 좋아. 시아씨! 네? 낙지야 낙지! 오 낙지다! 낙지다! 이 바닥에서 나온 낙지는 맛있어요. 넘어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 아니요. 소도 와, 이 귀한 이 먹거리 잘 지켜가지고 우리 미래 후손들도 꼭 이 맛있는 낙지의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잘 네. 지켜야죠. 대박. 이게 다 뭐야? 아니 지금 2023년인데 세상에 2103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오 미래 세상 같아. 이쪽은 제 머리통만한 멜론이 있고 저쪽에는 어머 너무 예쁜 저 닮은 딸기들이 또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데 어머 저기 토마토 있는 곳에도 누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큰 농장을 이렇게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어머 능력자 능력자. 저희 부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네. 아 그럼 뭐예요? 아 저희 그냥 같이 일하는 네, 팀원이에요 팀원. 아 팀원. 어머 죄송합니다. 아, 네. 이 농장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대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뭔가요? 일단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거기 선발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약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저희처럼 스마트팜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제일 막막한 게 일단 자금과 기술력인데 네. 여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영농 기술이라든지 이제 수료 후에 대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할 수 있어서 저희에겐 좋은 조건이죠. 토마토를 수확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토마토가 어쩜 이렇게 예쁘고 탐스러운지 꼭 거울 보는 것 같네요. 맛 더 좋아요. 드셔보세요 아, 한번. 네. 그냥 안 씻고 막 먹어도 돼요? 네네네. 우와. 농작물 수확이라든지 안에 작업들은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고 항상 여기 와서 작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뭐 물이 더 필요한지 네. 아니면 비료가 더 필요한지 하루하루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니 두 분 나이는 정말 젊으시지만 그 농부의 마음만큼은 정말 무르익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잘 책임져 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아, 전주야 이거 놓고 가셔야 되는데. 아유, 이런 거 인심으로 또 주는 거지. 아, 인심이 안 좋네. 농심은 좋은데. 이 깊어가는 겨울에 이 여수 가사리 갈대밭의 운치는 정말 뭔가 꿀속을 걷는 듯한 어떤 그런 기분까지 들게 합니다. 오! 흥분인가 봐요. 와, 너무 예쁘다. 이 또 여수에도 미래 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아, 찾으러 가기 전에 이 낭만을 한껏 느끼고 가고 싶다. 여수하면 진짜 여수 밤바다잖아요. 이 조명들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이러니까 벌써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온 것이겠죠. 관광은 어찌 보면 여수의 마르지 않는 쌀독화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배가 출출해지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불어오는 이 바람에 맛있는 냄새가 솔솔이에요. 그냥 어디든 따라가 볼까요? 오, 냄새 좋다. 저거 네. 다 있는 동안에 이거 따끈할 때 이거 먼저 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뜨거울 때 이거 드셔야지 정말 맛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와. 오, 이 김 나는 거 봐. 오, 너무 맛있겠다. 자, 일단 삼합불 제대로 즐기려면 관자 위에 삼겹살 얹고 그 위에 문어까지.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너무 싱싱하고요. 또 이 포차의 분위기, 이 낭만이 더해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 어떡하지? 저 미리 추가 좀 해놓을게요. 정말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그런 여수에서의 마무리였습니다. 내년 여수는요, K-관광섬으로 선정된 거문도의 변화에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번째 웹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웹페스타 영화제도 개최된다고 하네요. 내일의 여수 그리고 내일의 전남 더 반짝반짝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너무